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예,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무가요. 나무가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16,700원에 20%요. 이게 사면서 계속 떨어져요. 그냥 어째 요새 이렇게 계속 그러죠?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주식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냥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지 못했었어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네. 나무가 같은 이런 종목을 샀다고 하면요. 수익 내기 어려워요. 네. 매일같이 주식을 이렇게 전업 투자자로 하시면서 모니터 이렇게 여러 개 두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마실도 좀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여유롭게 제가 하시나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요. 자, 네. 그러면은 뭐 전업 투자자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시긴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이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네. 지금 오늘 다 파세요, 그냥. 그냥 이거 수익 네. 난다고 시청자님 그 인생이 바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수익 나도 뭐 그만, 안 나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나봤자 지가 나봤자 얼마나 나고 여기서 수익 좀 난다고 해서 시청자한테 얼마나 돈이 갑자기 부귀영화가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지금 들어간 비중이 다 날려도 되는 돈이고 좀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님 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식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도 있고 어쨌든 배우는 것도 있고 스릴도 있고 뭐 얼마나 재미가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그런 형태로 재미가 주식을 있어요. 하는 네. 거면은 그냥 들고 가셨다가 저 15,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손절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15,000원이 네, 깨질 것 같아요. 15,000원권에 15,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할 건데 뭐돈좀 잃으면 어때요? 딴 날도 있고 잃는 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가져가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조금 손실 나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힘들고 이거 자꾸 에너지가 쓰이고 막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한다면요. 네, 그러지 저는 않아요, 그냥 또.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래요, 그냥요.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뭐 어떠고 저떠고 아니라 시청자님의 지금 마인드 시청자님의 태도가 어떠냐를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들고 가세요. 편하게 안 된다면 저는 이 종목 상담보다 중요한 건 지금 편해요.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편하시다면은 15,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튀어오른 18,000에 정리하시면 되는 기업이고 이런 네. 기업을 매매하신다고 했을 때 비중 이게 큰 돈이 아니어야 돼요.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한 네. 번도 그 용접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데, 용접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어렵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한 예.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하겠다고 가면 시청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실까요? 젊은 네. 놈이 가가지고 용접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 가갖고 용접하겠다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시청자님 손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제가, 용접 한번 해보려고요.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라. 예, 맞아요. 저도 지금 시청자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여기 되게 위험한 자리고 고가놀이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자리라서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뭐 조언을 드린다면은 하지 말어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그냥 매도하시는 것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정말 이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다 날려도 되는 돈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15,5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한다 생각하고 재밌게 즐기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